고양이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소원. 여기 가면 뭐 있는데? 보여줄 거 있어? 뭐, 저 따라오라는 거야. 어디까지가? 어디까지가? 와. 지붕 위의 고양이들이 완성시킨 풍경. 갈까? 이제? 오, 괜찮아? 어디로 가면 돼요? 그 다음에. 양양씨. 어, 이쪽으로 가면 돼? 얘가 영역이 넓나? 좋아. 길을 안내해주는 고양이라니. 동화 같죠? 오늘 호흡통 안내량이 제대로다. 어, 신기하다. 신기하지 않아요? 이 친구 계속 안내해주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벌레 갖고 장난치네. 엄청 재밌겠는데, 우와! 녀석의 안내를 멈춘 건 다름 아닌 죽은 벌레 한 마리. 사냥놀이 푹 빠진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밀린 것 같죠? 자,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네요. 아저씨 간다. 또 보자. 고 up the stairs for more cats. 고양이 더 볼 거면 이쪽으로 오라는데요?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허우퉁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아, 저기 그림이다, 그림. 고양이 너무 귀엽다. 마을 전체가 고양이입니다. 한 폭에 그냥 그림이네. 여기가 카페 거리네요, 전부 다. 여기도 있어. 오, 카페 막 가는 데마다 고양이들이 있어. 처음 봤어요, 사람. 어디요? 여긴 또 뭐야? 약간 공방 같은데. 어, 여기도 고양이 안에 세 마리나 있어, 세 마리나. 아니, 저기요. 슈퍼 큐트, 슈퍼 큐트. 여기가 마지막 카페인가 봐요, 요 라인에 있는. 이거 먹고 싶어. 먹고 싶어. 꽤 많이 걸었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죠? 이곳의 모든 카페들은 고양이를 기릅니다. 사람을 잘 따르는 이 녀석의 이름은 포뇨. 포뇨만큼 귀여운 고양이 케이크가 인기 메뉴라는데요. 먹기 미안할 정도입니다. 고양이 세상에서 누리는 휴식.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.